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숫대야에 떨어진 버들님. 옛날에 한 소년이 서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소년이 서당에 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모여 뱀을 잡아돌리며 때리고 있었지요. 돌에 맞아 꿈틀거리는 뱀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들어 소년은 그 뱀을 빼앗아 물에 던져 살려주었어요. 몇해뒤 소년이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혼인 전날 밤에 꿈을 꾸니 뱀이 나타나 전에 살려준 보답을 하겠다고 하며 내일 혼인한 첫날 밤에 머리에 기름이 묻는 일이 있더라도 닦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사라졌어요. 다음 날 혼인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물러간 다음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신랑은 옷을 벗다가 잘못하여 등잔불이 엎어지고 머리에 기름이 한방 묻게 되었지요. 신랑은 꿈속에서 뱀이 한 마리 생각나 닦지도 않고 그냥 두었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잠결에 어렴풋이 들으니 방문이 바시시 열리더니 키가 구척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먼저 신랑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기름이 묻어 있으니 신부인 줄 알고 옆자리에 누운 신부에게 내 마누라를 누가 빼앗아 가느냐? 하고 외치면서 칼로 찌르고 튀어 달아났어요. 신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신랑의 처지가 난처해졌지요. 사람들은 신랑의 지시라고 우겨댔으며 마침내 관가로 붙잡혀 갔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날 아침에 원님이 세수를 하는데 바람에 날려 버드나뭇잎이 하나 세숫대야 안으로 떨어졌어요. 원님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 버들잎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원님은 그 신랑의 사형을 중지시켰답니다. 다음 날 원님은 팔도에 이름 있는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 구멍 뚫린 버들잎이 떨어진 점괘를 풀게 하였어요. 한 점쟁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버들잎에 구멍이니 유여판이며 따라서 성은 유요 이름은 여판이니 이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하였지요. 원님은 사람을 시켜 유여판이라는 자를 찾게 하였더니 마침 뒷산에 있는 승려 가운데 유여판이 있었고 심하게 다루니 제가 오래도록 사모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신랑을 죽인다는 것이 신부를 잘못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사람이 아닌 뱀도 때에 따라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고 한답니다. 콩밥을 보고 화를 낸 이황. 조선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태계 이황이 젊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이황은 서울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인과 함께 고향 안동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여러 날 만에 문경세제에 이르렀지요. 문경세제는 경상도 문경과 충청도 괴산 사이에 있는 험한 고개랍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에 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하였어요. 고개를 넘기 전에 쉬어가기로 해서 하인이 밥을 지었지요. 그런데 이황이 밥그릇을 받아보니 콩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이황은 밥을 먹으려다 말고 하인에게 물었답니다. 밥에 웬 콩이냐? 하인이 굽실거리며 대답하였어요. 예, 그것이 서방님. 우리가 아까 콩밭을 지나쳐 왔지요. 콩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몇 줄기 따서 주머니에 넣어 왔습니다.
이황은 하인을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백성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콩에 손을 대다니. 도둑질한 콩으로 지은 밥은 먹을 수 없다. 어서 콩밭에 가서 주인에게 사죄하고 콩값을 치르고 오너라. 하인은 이황이 화를 내자 얼른 콩밭에 가서 주인에게 콩값을 치르고 왔답니다. 그제야 이황은 콩밥을 먹기 시작하였어요. 이황은 콩 한 알이라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콩밥을 보고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랍니다. 왕이 된 동생과의 우애. 세조 3년인 1457년 8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조선 제7대 세조는 나쁜 꿈을 꾸었답니다. 현덕왕후 권씨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요. 너는 왜 내 아들을 죽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아들을 죽였느냐 말이다.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 너의 아들을 죽여 저승으로 데려가겠다. 현덕 왕후는 세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세조는 비명을 지르다가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의 온 몸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답니다. 세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답니다. 현덕 왕후가 자주 꿈속에 나타나 세조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었지요. 현덕 왕후는 문종의 부인이자 단종의 어머니지요. 현덕 왕후는 문종이 세자로 지낼 때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24세에 단종을 낳고는 다음 날 세상을 떠났어요. 세조는 단종의 숙부로 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지요. 그 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그 일이 발각되자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귀양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1457년 10월에 살약을 내려 단종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부터 꿈속에 현덕 왕후가 나타나 세조를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현덕 왕후의 원기는 세조뿐만 아니라 세조의 큰아들인 의경 세자의 꿈속에도 나타났답니다. 너의 아버지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다. 너를 저승으로 데려가야겠다. 현덕 왕후가 자주 꿈속에 나타나 의경 세자를 괴롭혔어요. 그 바람에 세자는 병이 들어 몸져 누웠답니다. 세자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지요. 그러자 세조는 세자의 병을 고쳐보려고 스님 21명을 불러 경회루에서 공작제를 벌였답니다. 공작제는 공작이 병충을 잡아먹듯이 사람 몸속의 병을 뿌리째 먹기를 바라는 불교 의식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의경 세자는 병에 걸린 지 한 달여 만에 죽고 말았어요. 1457년 9월 2일, 그의 나이 겨우 20세였지요. 단종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죽었지만 나라 안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여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에 세자가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의경 세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큰아들 월산군과 작은아들 잘산군이었지요. 월산군은 네 살이고 잘산군은 태어난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되었어요. 의경 세자가 죽자 그의 동생 해양대군이 세자 자리를 물려받았답니다. 의경 세자가 세상을 뜨니 세자빈 한 씨는 궁궐 밖으로 나가 살게 되었어요.
나라에서는 태조의 계비 강씨의 무덤인 정릉이 있던 곳에 집을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세조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두 손자가 너무도 가여웠답니다. 그래서 월산군과 잘산군을 불러들여 궁궐에서 살게 해주었어요. 월산군은 이름이 이정입니다. 그에게 월산군이라는 군호를 내린 것은 세조였어요. 세조는 틈만 나면 손자들을 불러 함께 놀았답니다. 정원을 거닐거나 연못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7살 때 이정은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잉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할바마마, 저 잉어도 할바마마처럼 곤룡포를 입었어요. 연못의 왕인가 봐요. 허허, 그래. 우리 정이가 표현력이 뛰어나구나. 시를 쓰면 아주 잘 쓰겠는걸. 너도 이제 7살이 되었지. 군호를 지어주마. 월산군이 좋겠구나. 세조는 이정을 월산군으로 봉하였어요. 동생 이혈은 처음에 자산군으로 봉했다가 잘산군으로 바꾸었지요. 세조 14년인 1468년, 세조는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하여 둘째 아들 이광이 19세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제8대 예종이지요. 궁궐에서 살던 월산군과 잘산군은 궁궐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어주었던 집에 들어가 살았지요. 예종은 몸이 약하였어요.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1469년 11월 28일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정희 대비 윤씨는 거듭되는 불행에 넋을 잃었답니다. 큰아들 의경세자를 12년 전에 떠나보냈는데 이어서 남편 세조가 죽고 1년 2개월 만에 작은 아들인 예종마저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에 예종이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지요. 정희 대비는 언제까지나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답니다. 왕의 후사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했지요. 정희 대비가 왕실의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왕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답니다. 정희 대비는 왕의 후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신숙주, 한명회, 채황, 구치관 등 조정 대신들을 경복궁 강령전 동북쪽의 방으로 불렀답니다. 정희 대비가 먼저 대신들에게 물었어요. 경들은 누구를 주상자로 하는 게 좋겠소? 주상자는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상주를 말한답니다. 상주를 정한다는 것은 곧 왕통을 정한다는 뜻이지요. 대신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어요. 신들이 어떻게 주상자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비 마마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 대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월산군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세조께서 일찍이 그 성품을 칭찬한 잘산군을 주상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예, 그게 좋겠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찬성하였어요. 그리하여 주상자는 잘산군으로 결정되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답니다. 예종의 아들은 원자인 제안군이었어요. 세습군주제 원칙에 따라 왕위는 제안군에게 돌아가야 하였지요. 하지만 정희 대비는 제안군이 4살이라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예종의 형인 의경세자의 두 아들이 남는데 왜 13세인 동생 잘상군이 16세인 형 월상군을 제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까요? 적장자는 월산군인데 말이지요. 정희대비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월상군을 떨어뜨리고 잘상군을 왕위에 올렸답니다. 잘상군에게는 세조가 일찍이 성품을 칭찬했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잘상군이 궁궐에 들어와 살 때의 일이랍니다. 하루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백충신이라는 내시가 벼락을 맞아 죽었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혼비백산하였어요. 그러나 어린 잘상군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지요. 이를 본 세조는 잘상군을 범상치 않게 여겨 이렇게 말했다고 한답니다. 이 아이는 그 성품이 우리 태조대왕을 닮았구나.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정희대비는 이때의 일을 떠올리며 잘상군이야말로 세조가 지목한 임금감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잘상군을 왕통 계승권자로 정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랍니다. 잘상군이 형 월산군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이지요. 한명회는 첫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 보낸 데 이어 둘째 딸까지 잘상군에게 시집 보냈답니다. 그는 예종이 죽자 잘상군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정희대비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리하여 정희대비가 잘상군을 선택하여 또다시 사위를 왕으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정희대비는 제안군과 월상군을 대군으로 높여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안대군과 월산대군이 되었지요. 왕이 계승권에서 탈락한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조치였어요. 1469년 11월 29일 즉위식이 열려 잘상군이 왕위에 올랐답니다. 그가 바로 제9대 성종이지요. 13세의 왕위에 오른 성종은 나이가 어려 아직 나라 일을 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희대비는 성종이 20세가 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였어요.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한 것이지요. 동생인 잘상군이 왕이 되어 어머니 한씨와 궁궐로 들어가자 월산대군은 지금의 덕수궁 자리였던 사저에 혼자 남았답니다. 그 사저는 이제 월산대군의 집이 되었어요. 정희대비는 맞손자인 월산대군이 사저에서 지내는 것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이듬해에 세종대왕의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안국동 옛집을 연경궁이라고 이름 짓고 그 집을 월산대군에게 주었답니다. 연경궁 후원에 의경세자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월산대군에게 아버지의 묘를 돌보며 살게 한 것이지요. 성종은 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했기에 형 월산대군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종은 수시로 월산대군을 궁궐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었으며 자주 월산대군의 집에 놀러 갔답니다. 월산대군의 영경궁에는 정자가 하나 있었지요. 성종 8년인 1477년 영경궁에 놀러온 성종은 정자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정자에 이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형님, 제가 정자 이름을 지어드리지요. 성종은 풍월이라는 두 글자를 내려 현판으로 걸게 하였어요. 그리하여 정자 이름은 풍월정이 되었답니다.
성종은 풍월정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는데 월산대군은 이 시를 받아 판자에 새겨 정자에 걸어놓았어요. 그리고 풍월정을 자신의 호로 삼았답니다. 성종은 형을 사랑하여 형과 더불어 기뻐한다, 형을 위해 짓는다 등 월산대군을 위한 시를 여러 편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손수 지은 글인 어제 어필을 월산대군에게 자주 하사하였어요. 성종이 시를 즐겨 지은 것은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였지요. 월산대군은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나고 시를 잘 지었답니다. 그의 시 여러 편이 속동 문선에 실렸으며 풍월정집이라는 저서는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어요. 1484년 성종은 한강 서호의 양화도 북쪽에 있던 효령대군의 희우정을 수리하여 월산대군에게 주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망원정이라는 이름을 손수 지어주었지요. 망원정은 먼 경치를 보며 근심 걱정을 잊으시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이었답니다. 월산대군은 망원정에 책을 쌓아두고 시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지요. 이때 월산대군이 가을강에 배를 띄워 낚시를 하며 달밤의 풍류와 정취를 노래한 작품이 그 유명한 시조 추강의 밤이 드니입니다.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찬오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 배 저 오노라. 자연에 묻혀 시를 읊으며 신선처럼 살아가는 것은 왕위에서 밀려난 왕자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를 무시하고 현실에 뛰어들었다가는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답니다. 월산대군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현실을 떠나 자연에 묻혀 조용히 여생을 보내었지요. 소문난 효자였던 월산대군은 할머니 정희대비와 어머니 인수대비를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였어요. 한편 월산대군은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어머니 인수대비가 병이 났을 때 극진히 간병하다가 중병을 얻었다고 한답니다. 성종은 월산대군이 세상을 뜬 뒤에도 그의 화상을 그려놓고 볼 정도로 형을 몹시 그리워했다고 한답니다. 첫째 부인이 내다버린 둘째 부인의 아들. 딸만 여덟을 둔 왕이 있었답니다. 왕은 아들 없는 것이 불만이었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한탄을 하였어요. 치질이 복도 없지. 남들은 줄줄이 낳는 아들을 난 아직 하나도 얻지 못했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임금 자리를 물려받는단 말인가? 아무리 한탄한들 소용이 없었지요. 없는 아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왕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은와카에고 왕비가 아들을 못 낳는다면 새로 왕비를 하나 얻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젊은 여자라면 어쩌면 쉽게 아들을 낳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다. 왕은 은와카에고 왕비를 찾아가 자기 결심을 털어놓았어요. 왕비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 둘째 왕비를 맞아들이시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으시겠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둘째 왕비를 궁전으로 불러들이지 말고 정원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알겠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리다. 왕은 왕비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궁전 밖에 있는 정원에 작은 집 한 채를 지었답니다. 둘째 왕비로 뽑힌 여자는 오쿠우이보였어요. 이 여자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여인 젊은 가부였지요. 오쿠우이보는 정원의 별채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안일을 돌보는 하인들이 이 여자를 홀대하였지요.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했답니다. 요리사는 걸핏하면 밥을 굶겼어요. 오쿠우이보가 하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것은 은하카에고가 입김을 넣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은하카에고는 하인들에게 둘째 왕비를 철저히 푸대접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지요. 오쿠우이보는 서글펐어요. 질투심에 눈이 먼 은하카에고의 싸늘한 눈빛을 대할 때면 가슴이 섬뜩하였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밟는 듯 불안하기만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쿠우이보는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임신을 한 것이었지요. 오쿠우이보는 이 소식을 먼저 왕에게 알렸답니다. 왕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구려. 아들 하나만 낳아주시오. 예, 대왕마마, 꼭 아들을 낳겠습니다. 오쿠우이보는 이번엔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꼭 아들을 낳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랍니다. 은하카에고도 둘째 왕비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은하카에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이를 어쩐담? 오쿠우이보가 아들을 낳으면 어쩌지? 그럼 나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텐데. 은하카에고는 불안하였어요. 가시방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답니다. 어느새 아이 낳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은하카에고는 오쿠우이보를 궁전으로 불러 마주 앉았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몸을 풀 텐데 당분간 궁전에 와서 지내거라.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울수록 혼자 집에 있는 게 아니다. 왕비마마, 감사합니다. 그 대신 내 말을 명심하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다. 난 이제까지 딸만 여덟을 낳았지. 그런데 너마저 또 딸을 낳는다면 대왕마마께서는 실망이 크실 것이야. 아들을 낳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딸이라면 강가에 내다 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대왕마마께는 내가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잘 해두마. 오쿠우이보는 은하카에고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어요. 자기로서는 딸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쉽게 동의한 것이었지요. 오쿠우이보는 궁전으로 거처를 옮겼답니다. 며칠 뒤 진통이 와서 배가 아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은하카에고가 찾아왔어요. 은하카에고는 오쿠우이보의 눈을 까만 천으로 가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픔이 좀 가라앉을 것이야. 이 말을 듣고 오쿠우이보는 감격했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왕비 마마는 겉으로는 쌀쌀해 보여도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구나. 오쿠우이보는 진통을 하는 중에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밤이 깊어서야 오쿠우이보는 귀여운 아기를 낳았어요. 은하카에고가 살펴보니 사내 아이였지요. 아니, 계집 아이로구나. 은하카에고는 오쿠우이보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예? 딸이라고요?
딸을 낳았구나. 이를 어쩌지? 은하카에고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오쿠우이보는 눈을 까만 천으로 가리고 있어 아기를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은하카에고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딸을 낳았으니 약속대로 강가에 내다 버려야겠구나. 은하카에고는 이렇게 말하며 포대기에 싼 아기를 안고 방에서 나갔답니다. 궁전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였어요. 은하카에고는 궁전을 벗어나 강가로 향하였지요. 은하카에고는 모래강변에 아기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불이 났게 궁전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은하카에고가 아기를 버리는 광경을 강가 오두막집에 사는 한 할머니가 보았답니다. 이 할머니는 은하카에고가 왕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천벌을 받고 싶나? 이 어린 것을 내다 버리다니. 할머니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지요.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오두막집으로 갔답니다. 왕비 은하카에고는 왕에게 오쿠우이보가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알렸어요. 그러자 왕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답니다. 저런 변이 있나? 아들을 바랐더니 나쁜 일까지 생기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왕은 절망감에 빠져 탄식하였어요. 한편 모래 강변에 버려져 할머니 손에 거두어진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10년이 지나자 아기는 의젓한 소년이 되어 할머니의 일을 곧잘 거들었어요. 고기 잡이며 농사일이며 못하는 일이 없었지요. 할머니는 자신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소년의 부모님을 찾아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는 소년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할머니는 소년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예, 하지만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살아계신단다. 예, 그게 정말이에요? 소년은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그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부모님은 지금 머나먼 남쪽 나라에 살고 계시단다. 그곳까지 가려면 여행 허가를 얻어야 하니 나랑 같이 궁전에 가자꾸나.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갔답니다. 궁전은 으리으리하였어요. 소년은 웅장한 건물을 보고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하였지요. 궁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에게 할머니가 말하였어요. 대왕 마마를 만나러 왔소이다. 강변 오두막집에 사는 노파라면 아실 거요. 할머니는 왕을 잘 알았어요. 왕이 오래전에 강가로 낚시질을 자주 왔기 때문이었지요. 문지기가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대왕 마마께로 갑시다. 할머니와 소년은 문지기의 안내로 궁전의 긴 복도를 걸었답니다. 복도를 지나자 넓은 방이 나왔지요. 할머니와 소년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왕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옥좌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노파, 오랜만이군 그래. 대왕 마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 대왕 마마를 뵈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서 말해보게. 왕은 할머니 곁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을 보았어요. 헌데, 이 아이는 누군가? 노파에게 이런 손자가 다 있었던가? 대왕 마마, 잠시 귀 좀 빌려주십시오. 할머니는 왕에게 바싹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귀엔 말로 속삭였지요. 대왕 마마,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왕 마마의 아드님입니다. 아니, 뭐라고? 왕은 눈이 커졌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아들이라니, 나한테 아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대왕 마마,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의 일이라니? 둘째 왕비께서 죽은 아기를 낳으셨다면서요? 그랬지. 첫째 왕비가 나한테 분명히 그랬네. 그런데 그건 왜 묻는 것인가? 그때 죽었다는 아기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첫째 왕비께서는 둘째 왕비께서 낳으신 왕자님을 강변에 내다 버리셨지요. 샌나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버려진 왕자님을 제가 거두어 10년 동안 키워드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이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인가? 혹시나 둘째 왕비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또 제가 적적하고 외로워 자식 삼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앞서 그만 하루 이틀 미루다가 세월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왕은 믿어지지 않는 듯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어요. 과연 그 얼굴에 둘째 왕비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눈이 크고 코가 뭉툭한 것이 영락없는 자기 얼굴이었어요. 왕은 감격에 겨워 소리쳤지요. 틀림없는 내 아들이로구나. 왕은 소년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소년도 왕의 품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왕은 오쿠 우이보에게 연락하였어요. 오쿠 우이보가 궁전으로 달려왔지요. 오쿠 우이보는 소년을 꼭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꿈이냐 생시냐, 내 아들아, 어디 얼굴 좀 보자꾸나. 오쿠 우이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년의 얼굴에 자기 뺨을 비볐답니다. 그때 은하 카에고가 이들 앞에 나타났어요. 궁전이 온통 시끄럽고 울음바다가 되어 있어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지요. 왕은 은하 카에고를 보고 소리쳤어요. 요망하게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흉악한 짓을 한단 말이냐. 이 아이가 바로 네가 내다 버린 그 아기다. 은하 카에고는 왕의 말을 듣고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왕은 은하 카에고를 멀리 귀양 보내었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아들을 얻은 왕은 오쿠 우이보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신라 경문왕의 커다란 귀. 옛날 경문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랍니다. 경문왕은 지혜롭고 어진 임금님이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한 가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커다란 귀였어요. 경문왕의 귀는 어느 날부터 커지기 시작하더니 날마다 자라났지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 쑥쑥 자라 눈썹 위까지 삐죽 올라오고 또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귀는 이마 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를 어쩐담 내 귀가 당나귀 귀처럼 자꾸만 커지는구나. 귀가 자라면 자랄수록 경문왕의 걱정도 점점 커져만 갔답니다. 경문왕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임금이 커다란 귀 때문에 놀림거리가 될까 봐 두려웠어요. 내 귀가 이렇게 커진 걸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배를 잡고 웃을 것이야. 한 나라의 임금이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는 없어. 경문왕은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 큰 귀를 감출 수 있는 커다란 관을 머리에 썼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임금님의 귀가 커진 것을 알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임금님의 귀는 하루가 다르게 더 커다랗게 자랐고 이제 관 속에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귀가 관 위로 솟아오를 것만 같은데 이를 어쩌지?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담? 임금님은 여러 날 고민을 하였답니다. 그래, 더 큰 관을 만들어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경문왕은 신하에게 명령하였어요. 여봐라, 당장 관을 만드는 노인을 불러라. 경문왕은 커다란 귀를 감출 수 있는 더 큰 관을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관을 만들어 온 노인을 대궐로 불렀답니다. 얼마 후 노인이 도착하였어요. 경문왕은 다른 신하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노인과 단둘이 마주 앉았지요. 노인은 전과는 다른 임금님의 모습에 의아하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경문왕이 쓰고 있던 관을 벗었답니다. 관을 벗은 임금님의 모습을 본 노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임금님의 커다란 귀가 당나귀 귀처럼 쫑긋거렸기 때문이지요. 경문왕은 노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내 귀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커다래졌소.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난 놀림거리가 될 것이오. 그러니 아무도 내 귀를 볼 수 없게 더 큰 관을 만들어 주시오. 노인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오. 내 귀가 이렇게 커다랗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만약 내 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면 그대를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내 말을 명심하시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커다란 관을 만들었어요. 경문왕은 노인이 만든 관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의 커다란 귀를 감쪽같이 숨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은 경문왕이 커다란 관을 쓴 것을 보고 수군거렸답니다. 아니, 임금님이 저렇게 커다란 관을 쓰다니 어쩐 일이지요? 임금님의 덕이 하늘처럼 높아가니 관도 따라 높아지는 게지. 마침 관을 만드는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게 되었어요. 노인은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모른 채 하였지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커다란 관을 쓰고 당나귀 같은 귀를 쫑긋거리며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도 웃음이 터졌고 백성들이 덕이 높다고 칭송하는 임금님이 실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도 웃음이 터졌지요. 노인은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혼자서 헤헤헤 하고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급기야 사람들은 노인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영감님, 왜 사람을 보고 웃는 거요? 하하, 내 자네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하하, 그게 그러니까, 하하하. 거참 실없는 양반일세. 이유 없이 웃기만 하는 노인에게 사람들은 핀잔을 주었지만 노인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그랬다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실없이 헤헤 웃고 다니는 노인을 사람들은 아예 미쳤다고 생각하였어요. 저 노인이 정신이 나갔구먼. 저렇게 매일 혼자 웃기만 하네 그려. 사람들은 노인을 비웃었어요. 노인은 혼자만 알고 있는 재미있는 비밀 때문에 점점 괴로워졌답니다.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둔 비밀을 어디다 대고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지요.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노인은 성문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답니다. 우거진 대숲에 바람이 불어 댄잎들이 서로 스치며 싸싸 소리를 내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노인은 대나무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자고 마음먹었어요. 사람이 없으니 소문이 날 리 없을 테니까요. 노인은 입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대숲에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그제야 노인의 가슴은 시원하게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노인은 한껏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얼마 후 노인은 마음 편하게 눈을 감았답니다. 그런데 노인이 죽고 난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노인이 소리를 질렀던 대숲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아무도 없는 대숲에서 분명 사람의 말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대숲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금세 퍼져 경문왕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경문왕은 크게 놀라 신하를 대숲에 보내었어요. 행여 사람이 숨어서 소리를 지른다면 당장 잡아오라고 일렀지요. 하지만 대숲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여전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만 들렸답니다. 경문왕은 당장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 대나무들을 죄다 베어버려라. 신하들이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자 소리도 잠잠해졌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 한 농부가 대숲이 있던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산수유 나무들이 자라자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소문은 다시 온 나라에 퍼졌어요. 소문을 들은 경문왕은 이제 자신의 비밀을 백성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산수유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어요. 임금님의 귀가 큰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큰 귀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온 백성들이 임금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사려 깊은 신하의 말에 경문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문왕은 그 뒤부터
커다란 관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귀를 감추지 않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에도 가슴을 졸이지 않았답니다. 당나귀 귀처럼 커다란 귀 덕분에 더욱 어진 임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부잣집 대감님. 옛날 어느 부잣집 대감님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는데 곳간에 쥐들이 하도 많아 많은 곡식을 먹어버리자 머슴들이 대감님께 곳간에 불을 질러서라도 쥐를 잡자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대감님은 쥐도 이 땅에 생겨나 살아있는 목숨인데 어찌 다 죽이겠느냐.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그냥 두어라 하고 쥐를 잡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쥐들은 대감님 덕택에 죽지 않고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대감님도 늙고 살던 집도 오래되어 낡았는데 어느 가을날 달이 환하게 비치는 큰 마당에서 대감님 댁 쥐들이 모두 나와 사랑방을 향해 자꾸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쥐들이 대감님 방을 향해 절을 하고 있잖아. 어느 하인이 그렇게 말하자 대감님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마당 가득히 큰지 작은지 할 것 없이 모여서는 대감님을 향해 절을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대감님이 사랑방을 나왔지요. 그러니 쥐들은 자꾸 따라오라는 듯이 뒤로 뒤로 물러나면서 절을 하거든요. 대감님이 마당으로 내려와 물러서는 쥐를 따라 마당 저 끝까지 나가자 그때까지 괜찮던 집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대감님이 모르고 조금만 더 방 안에 있었더라면 그냥 깔려 죽고 말았을 텐데 쥐들이 대감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미리 알려서 살려주었던 것이랍니다. 그 뒤부터 대감님은 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잘 살았답니다. 거울 바위. 어느 날 봉덕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이 정도 돈이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겠지. 봉덕이는 그동안 모은 돈을 세웠답니다. 다음 날 집을 나선 봉덕이는 금강산이 바라다 보이는 주막에 이르렀지요.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구나. 겨우 저녁을 먹은 봉덕이는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어요. 주막에는 양반들이 방마다 가득 차 있었지요. 봉덕이는 늦게 들어온 중 하나와 같이 자게 되었어요. 이른 새벽이었답니다. 방 안에서 갑자기 왁자 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봉덕이가 자고 있던 방으로 어떤 사람이 뛰어 들어왔지요. 니놈이 우리 돈을 훔쳤지? 어서 내놓지 못해. 다짜고짜 봉덕이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지금껏 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오. 봉덕이는 자다가 황당한 일을 당한 터라 보찜을 붙들고 말하였지요. 이놈이 솔직하게 말하면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만 거짓말까지 해. 거짓말이라니? 거짓말은 당신이 하고 있지 않소? 봉덕이는 기가 막혔지요. 이 방에는 니놈하고 저 중 둘 뿐인데 니놈이 아니면 저 중이 가져갔단 말이냐? 사내는 금방이라도 봉덕이를 때릴 것 같았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잔소리 말고 어서 네 보따리나 내놓아라.
봉덕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좋소. 사람들 앞에서 보찜을 풀어보면 될 게 아니오. 봉덕이는 짐을 풀어보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봉덕이의 보찜에서 사내가 잃어버렸다는 돈이 나온 것이에요. 이런 이 뻔뻔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봉덕이를 줄로 꽁꽁 묶었답니다. 봉덕이는 금강산 구경을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것 보시오. 여기 있던 중 못 보셨소? 억울한 마음에 잠자던 중을 찾았지요. 그러나 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줄에 묶인 봉덕이는 억울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 어서 관가로 가자. 제도 없이 관가로 끌려온 봉덕이는 눈물이 났답니다.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하면 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야. 봉덕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금강산 구경을 하려고 오랫동안 돈을 모았건만. 봉덕이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순간이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네, 이놈.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거짓말을 하려느냐. 봉덕이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원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였지요. 나으리,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님은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는 듯 하였지요. 좋다. 꼭 하루뿐이다. 원님은 봉덕이를 망경대에 비추어 보고 싶었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원님은 포조를 시켜 봉덕이를 데리고 금강산 구경을 시켰어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진 봉덕이는 관가로 끌려가야 한다는 생각도 잊고 있었지요. 세상에, 정말 아름답구나. 봉덕이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였어요. 포졸은 봉덕이를 망경대가 있는 백천 동굴 안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굴 안에 들어선 봉덕이는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였지요. 아니, 저건? 거울처럼 생긴 바위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이었어요. 봉덕이는 바위 앞으로 다가섰지요. 바위 안에는 웬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여보시오, 바위 안에 사람이 서 있소. 봉덕이는 신기해서 두 눈을 깜빡거렸지요. 눈을 깜빡거리자 그 사람도 깜빡거렸어요. 정말 신기한 것이로구나. 봉덕이가 인상을 쓰면 그 사람도 인상을 쓰고 웃으면 그 사람도 웃었지요. 아니, 저게 도대체 누구야? 한 걸음 물러서서 들여다보니 분명 자기 자신임을 알았답니다. 세상에, 이런 바위가 있다니. 봉덕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포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금강산에서 내려가면 원님께 말씀드려야겠군. 그때였지요. 주막에서 보았던 중이 거울 바위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었어요. 아니, 스님, 잘 만났습니다. 봉덕이는 은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지요. 스님, 스님께서 제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봉덕이는 스님께 가까이 다가가 사정을 하였어요. 그러나 중은 대답은 하지 않고 거울 바위만 살펴보았지요. 도대체 무슨 바위길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글쎄, 그것이 이 바위는 거울처럼 제 몸을 다 비춥니다요.
봉덕이는 거울 바위를 들여다보며 신기한 듯 말하였지요. 거울처럼 비친다고? 중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거울 바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중의 모습은 전혀 거울 바위에 비치지 않았지요. 이 사람이 누굴 놀리는 겐가? 오히려 큰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두 사람을 지켜보던 포절은 달려와 중과 봉덕이를 번갈아 보았답니다. 포절은 줄을 꺼내 중의 몸을 묶었어요. 아니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더냐? 중은 몸을 허우적거리며 도망치려 하였지요. 포졸은 중의 뺨을 내리쳤답니다. 이놈이 이 바위가 보통 바위인 줄 아느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울처럼 비춰주지만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전혀 비춰주지 않는 거울 바위란 말이다. 알겠느냐? 그것이... 그제야 중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답니다. 주막에서 돈을 훔친 중은 이것이 들키게 되자 봉덕이의 보찜에 넣었던 것이지요. 봉덕이는 거울 바위 덕분에 누명을 벗고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었답니다. 죄를 지은 부자나 양반들은 금강산을 찾을 때마다 망경대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 돌아가곤 한다고 합니다.